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네, 김석인 선생님. 잘 하지는 못하는데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게 저 하게 된 동기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우연 계시지만 고소를 좀 오늘 오라고 좀 하려고 했더니 일요일이라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춘향에 옥방에 홀로 앉아 눈물을 흘리는데 춘향 혀가 가정부가 날보다는 좋은 팔자
아, 나가다가 엉문박근 만나가니 임을 붓고 뽕을 딸 줄 있겠냐. 내 회장 마이래 임을 맛보고 옥중 고혼이 되걸 뜨면 무덤 근처 있는 나무는 상사목이 될 것이요.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요. 생전 사후 이와탕한 이를 우리 꺼 알아줄 것인가. 강성통국유룸을 운다. 이렇게 완성을 하시니 제가 꼭 끊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됐습니다. 아이고 다행이십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빠른 완쾌를 바랍니다. 우리 김석희 선생님. 네. 아,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그 서혜경 시인의 풀동에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풀등에서 서혜경. 내 이 작도에 가면 하루 두 번 떠오르는 섬이 백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와서 몇 억년 동안의 이야기를 한 나절에 알려고 한다. 고운 모래 등의 꽃이 심으면 꽃 피울 수 있을까? 세월의 속살을 다 풀어 헤쳐도 남는 건 언제나 켜져난 눈. 풀등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춤을 추리라. 풀등에서 대인작도 시간이 되면 한번 들러보세요. 우리 서혜경 시인은 저하고 아주 어린 시절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애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이 먹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황경태 우리 논설위원님의 서울의 달을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감동의 시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25살 때 중학교 부교선생님 일어나다가 3개월 지금 40년 됐어요. 40년. 근데 항상 40년 서울살이 하면서도 노스텔지요. 향수가 있는 마음속에. 아, 그렇습니다. 서울의 달. 황종택. 밤하늘 올려다보는 일을 까맣게 잊었다. 도심 불빛에 쉬이 놓치는 것이 밤하늘이다. 가는기가 먹었더라도 밤이 내려와 풀썩 풀썩 주저앉는 소리가 시골께서는 잘 들린다. 가을바람에 꽃이 내진 수수밭 너머로 해가 떨어지는 속도도 보았다.
불만만 믿고 밤길 한번 걸어보리라 묵혔던 마음 지난 보름밤에야 풀었다. 가루도 없는 두께를 잘 살폈다가 밤보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면 되는 일이다. 발끝을 챙겨 또박또박 걷다 보면 보름달 아래 실구리처럼 환하게 풀어지는 밤길 식은 죽 먹기다. 한지방으로 별을 퍼붓는 밤하늘 시골에서도 전설이 되려 한다. 한참 시력을 맞춰야 별들이 안간힘을 써 돋는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던 시대는 행복했었다고 어느 사상가의 오래된 문장이 발 아래 오래 뒹구는 밤 돌아갈 수 있다면. 밤은 본디 검어서 보름달이 뜨면 느리게 걷고 발소리 내줄 한 사람만 곁에 있으면 아무것도 겁나지 않았던 그때 처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황정택 우리 고모님께서는요 사실은 상당히 대단하신 분이셔요. 전생에 큰 스님이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베르네첸에서 처음 배웠을 때 어딘가 모르는 게 정말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종교인들이 여기 다 계시겠지만 정말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아, 다음에는 우리 그 김우 선생님께서 지금 또 소설 출간하시느라고 못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개할 분은 조금 그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쌍기안 갤러리에서 그 전시도 했지만 이분 남편분이 이제 그 인도의 교수님이셔요. 미래. 그래서 이제 이분 판화 작업도 같이 우리가 전시를 했고 이번에는 이제 쓰리 오리빈도 시를 그 이분께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조금 시가 어려워서 제가 약간 의역을 좀 해봤습니다. 자, 소개해 주셔요. 양혜수 선생님. 제 목소리가 워낙 커서 제가 목소리 컨트롤을 못해서 마이크를 안 쓰려고 그러는데 회장님이 쓰라고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에는 인도 시인 그러면 타고르나 까비류의 작품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스리 오르빌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알려져 있어요. 근데 타고르와 스리 오르빈도는 같은 시대에 살았고 같을 때 1950년대 1년 2년 차로 같이 돌아가셨어요. 태어난 해도 80몇 년서부터 비슷하고 그런 데다가 또 특이한 점은 둘 다 똑같은 벵골리세요. 벵골리라는 건 지금 얘기하는 그 캘카타 지방 고기에서 태어나신 두 분이세요. 근데 이제 타고르와 이분의 다른 점은 뭐냐면 이분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가 오늘 시 낭송을 안 하고요. 작품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냐 이 작품은 이 작품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모르시고 이 작품을 아무리 읽으셔도 지금 이게 약간 의역이 됐지만 이게 요거보다는 원문으로 보셔야 하는데 요거를 원문으로 보시려면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소개차 나왔습니다. 이분은 원체 캠브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인도에 돌아오셔서도 영문학자로서 영문학 교수님을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타고르랑 다른 건 뭐냐면
까비드의 작품을 참 작품을 타고르가 힌디에서 영문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인도인이면서 영국에서 영문학을 전공을 하고 영어로 직접 쓰셨기 때문에 이 작품에 이렇게 느끼는 맛이라 그럴까? 그 레벨이 약간 다르고 타고르는 단순히 시인 작가이지만 이분은 철학가이시기도 하고 학자이시기도 해요. 제가 이 작품을 맨 처음에 만난 것은 제 나이 30대였어요. 그때는 제가 이 작품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마다 해마다 꺼내 보다가 이제 제 나이 60이 넘었으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작품에 이제 가장 제가 이제 20대, 30대에 가장 고민했던 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과연 어떤 진리가 나를 어떻게 자유케 한다고 하시는 말씀인지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인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힌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상사라에 같은 생애 서클을 돌지 않으려면 저희가 이제 목샤에 들어서거든요. 닐바나에 들어서기 위해서 이제 인도에서 자아라는 것은 아트만이라고 그래요. 그 아트만과 브라만이 합일체가 되는 지경의 이름은 저희가 닐바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좀 아시고 이 시를 읽으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송을 하신 게 아니고 In the Self of Mind. 아, 제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마음 안에 있자. 정말 좀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 우주의 어떤 신비 그리고 젊은 날에 지금 그 인도에서 사셨던 저분의 어떤 그런 심정도 많이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는 우리 그 여기 표지 작가이신 그 이태원 작가님께서 어제 그 민들레 국수집에 봉사를 가셨대요. 그래서 팔 다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박새와 피라칸타 이게 아마 열매 이름인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작품이 여기 지금 제가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작가님들 작품을 표지화로 그냥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남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표지화의 실을 키를 기대하려면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은 계속해서 작가님들의 작품을 제가 이렇게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또 여기 그 사진 작가님께서 오늘 또 못 나오셨네요. 유승원 작가님. 다음에는 우리 안재현 수필가님의 그 하모니카 연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